클리어링한 건 굴절됐는데요. 임정빈이 빠르게 계속 터치 가져가면서 드리블 시도해봤습니다만 이민형에게 막힙니다. 직접 내준 공 우예찬이 넘어지면서 주심의 손에는 노란색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방금은 분명 우예찬 선수가 완전한 역습 기회였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그랬고 임정빈 선수가 옐로 카드를 다시 한 장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는 더 이상 뛸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전반전 한 차례 골키퍼와의 경합 과정에서 옐로 카드를 받았었던 임정빈 선수였는데 김덕수 골키퍼의 골킥 살짝 왼쪽으로 갔는데요. 헤더 그리고 전방을 바라봤습니다. 연결됐는데요. 국현우의 드리블 시도 크로스오버 그리고 갑니다. 슛에 아 골대 벗어납니다. 교체 출전한 국현우 오른쪽에서 한 차례 좋은 기회를 가져갔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직접 전방을 바라본 패스가 국현우 바로 발 앞에 연결이 됐었고 헛다리 드리블을 시도하면서 공간 만들어서 슈팅까지 시도했는데 골대 왼쪽 상단으로 벗어서 안쪽으로 높게 뛰면서 헤더 처리 성공. 그리고 이제 역습입니다. 강신양 공 잡았는데요. 뒤쪽에서 김희성이 빠르게 커버. 강신양 일단 제끼는데 성공했습니다. 양쪽에 선수들이 있는데 슈팅! 아우 골키퍼 퍼징! 수적 열세강의 역습. 경기 막판 양 팀의 공격이 치열합니다. 강신양에게 1대1인데요. 반대쪽을 바라봤습니다. 국현호 박스 오른쪽에서 드리블 시도 슈팅! 송 선수가 나오고요. 8번 박성부 선수가 이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강신양 선수가 좋은 드리블로 제껴냈고 송민우 선수에게까지 연결이 됐었는데 이 슈팅 신민 골키퍼가 선방하면 다시 한번 강신양이 네, 방금 또 리플레이죠. 국현우 선수가 드리블 치면서 다시 한번 슈팅했는데 이것은 이제 6%로 네, 방금 상황에서 핸드볼 어필을 해봤습니다만 일단 공격 연결됐습니다. 국현우가 앞쪽에 이창훈에게 이창훈 선수 많은데요. 슈팅! 오우! 신민의 다시 한번 선방! 신민 선수 팀을 다시 한번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경기 막판 계속해서 위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신민 선수가 다시 한번 믿을 수 없는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이창훈 선수에게 연결된 것 박스 안쪽까지 들어와서 슈팅 시도했는데 와 뛰면서 겨우 선방